한우물 파는 사주. 맛있겠어. 단순하다. 맞아요. 그죠. 계속 많은 얘기 나오면 많다고 했어요. 네. 단순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단순하니까 복잡한 거는 머리가 아파서 생각을 안 해. 맞아요. 그리고 너무 모험을 하지도 않는다. 아, 네. 단순한 사람들은 모험을 잘하거든. 근데 본인은 항상 고자리다. 그래서 네. 한우물을 판다. 네. 그래서 일자야. 네. 옆전도 쓰는 게 네. 한길을 좀 걸어왔고, 네. 본인 사주는 네. 외롭게 염불하는 사주. 아. 나는 혼자야, 항상 어떻게 보면 외롭다. 네. 일을 할 때도 외롭다. 근데 네. 내가 보기에는 외로운데, 외로운데 지금 있는 것은 시끄럽다. 응? 뭐가 시끄러워? 직업이 뭐예요? 아. 있는 거 시끄럽다고, 직업이. 네. 노래방 동호회예요, 지금은. 그죠? 네. 역시 시끄럽다. 네. 왜냐면 이 사주가 외로움을 많이 타다 보니까 아, 네. 시끄러운 곳에 있거든. 근데 그래서 싫은데요?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노래방 도우미가 그렇게 얘기해 준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지금 도우미를 하고 있다고. 아, 예. 한지좀 됐어요. 1년? 2년? 그전에는 가게를 했었어요. 그전에는 무슨 가게? 노래방. 역시 노래방에 했다가 이제 도우미가 하락한 거네. 사장님에서 직원으로. 너무 안 됐어요, 나중에. 코로나 때문에. 예, 너무 힘들었어요. 어쨌든 하는 물이야. 네. 그 바닥이 그 바닥이잖아. 네. 벗어나진 않는다. 그죠? 맞네요. 노처녀. 네. 이 정도 나이면 이제 노처녀야. 아, 그지? 당연하죠. 네. 겉으로는 하나도 안 늙었다. 아, 진짜요? 아니, 15년 동안이야. 15년, 20년 아, 동안이다. 아기를 아직 안 낳아서 그런가? 근데 노처녀들은 한순간에 늙는대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애를 낳는 여자들한테는 그땐 뒤진대.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되네. 젊다고 뽐내지 마라. 아, 네. 남자가 있는데, 만나는 사람? 네. 한 1년 2개월, 2, 3개월 됐어요. 뭐 하는 사람이요? 성실한가? 예. 자기 일을 해요? 남자가? 아니요, 그 사람도 직원이에요. 직원이야? 예, 무슨 일을? 충무로에서 인쇄 그 연예인들 CD 나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해가지고 인쇄 그거 출력하고 하는 거.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만났어요? 저희 노래방에 역시 아니 하는 물이야. 다 거기서야. 근데 그죠? 사람이 착하더라고요. 사람 착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착하고 오랫동안 없었는데 그냥 제가 있잖아 절에서 염불하는 사주를 알잖아. 그다음에 그러니까 혼자 산 세월이 긴 거야. 뭐 남자가 있든 없든 떨어서 나는 네. 저뭐 결혼 안 했으니까 내 예. 말에 50이야. 그죠? 네. 근데 본인이 50 하나에 결혼하겠다. 50 하나예요? 아 그러면 50 하나면 앞으로 한몇년 남았지? 네. 뭐 빨리 안 해, 생각보다. 빠른 거야? 저안 하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긍정적이다. 네, 맞아요.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50 하나에 결혼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만 먹게 되면은 할수 있는 해. 옆에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보기엔 지금 만나는 사람 오래 갈것 같아. 네, 그 사람하고 생각하기에 한 2, 3년 후에는 결혼을 할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면 해볼까? 얼떨결에 할수 있다. 왜냐면 얼떨결에. 이 사주가 안할 수도 있거든. 내가 절에서 염불하는 사주란 말이야. 아, 네네. 그래서 그러면 쉽게 얘기해. 절에서 여자가 염불하면 승려죠. 승려면 옆에 짝이 없거든. 그래서 결혼을 100%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옆에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이 조금 열리면은 결혼할 수 있는 해. 그전에는 뭐 만나도 결혼이 안 됐, 아, 상대들이어서 다. 그래서, 내용요? 근데 이번엔 그거 사내가 생각나네. 괜찮기 때문에 본인도 아, 어느 정도 그래요? 마음의 방향이 조금 안정이 잡히면서 그때는 이제 내가 승려 사주를 좀다 떼어가. 떼어가다 보니까 내가 조금 누구한테 안착이 될수 있는 시기야. 아, 그래서 그럼, 그때는 갈수 네. 있는 확률이 간다고 마음먹으면 100이고. 갈등 때리는 것도 거의 한뭐 90, 10은 내 사주대로 그냥 내가 혼자 살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쵸. 조금 확률이 큰쪽으로 쏠리겠죠? 점의 확률은 아니지만 네. 뭐꼭그 사람이 쥐띠예요. 저하고 궁합은 맞아요? 잘 맞아요. 아, 진짜요? 일단 그 사람 책임감이 강해. 아, 진짜? 난 예. 그런 사람이 좋더라. 그리고 뭐큰 돈은 없어도 굶겨주진 않아. 돈은 없는 것 같아서. 굶겨주진 않아. 그리고 큰 본인 돈은. 또한 남자를 볼때 됨됨이를 보지. 네, 맞아요. 아무리 그런 데서 일을 한다는 한뭐 하려는 곳에 있으니까 일하다 보면 막 그냥 본인이 높아지잖아요. 뭐 사장들 막 이런데 본인은 또안 그래. 네, 저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마음이 맑은 사주예요, 본인. 아, 제가요? 거짓말 오, 못하고 그거는 있어요. 거짓말하면 티 나고, 또 손님하고 어디 손 까지고 항상 어, 정도가 맞아요. 있다, 본인이. 네.
기본과 정도가 되는 사람을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네. 그게 사람은 기본하고 정도가 있어야 돼. 네, 맞아.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아이티에도 기본이 있다. 맥주 세 병, 과일 하나 한 것처럼 사람도 근데 본인이 네, 딱 네. 그런 사람이야. 사주팔자 고래. 그래서 본인이 네. 뭐 남들이 뭐 노래방에서 이래요 도미야 그러면 좀 안 좋게 보기도 하잖아. 그럼요. 좀 문란하게 보고. 네. 근데 본인은 그런 과는 좀 아니야. 아. 내가 봐도. 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남자만 좀 요 남자는 참 괜찮거든. 아, 만약에 진짜요? 50 하나에 딱 잘 잡으면은 네. 그냥 이 남자가 벌어주는 돈으로도 네. 살림 열심히 하면서 예? 부업하면서도 네. 살 수 있는 사주가 본인이야. 아, 공화분 맞고 그럼 이 사람은 노후에 그냥 괜찮아요? 크게 아프거나 뭐 이러지 않나? 남자가 사주만 좀 적어줘. 아, 네. 72. 아, 여기 적어줘. 네. 사람은 괜찮은 거 나오니까 괜찮다. 그래도 한번 보자. 네. 밤. 밤. 저녁도 아니고 밤. 네, 밤. 역시 밤 일 한다고 밤. 한 글자가 빨라서. 잘 만났다. 네? 잘 만났어. 아, 진짜요? 이 사람은 항상 바지런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규칙적. 아무튼 되게 게을른 것 같은데. 응? 아니에요. 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아. 게을르다는 거 지가 쉬는 거고. 아. 왜냐면은 쉬는 것도 자기한테는 일이야. 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냥 딱딱딱딱.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네. 뭐 밤에 바쁘고 낮에 좀 잘고 이런 데잖아.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또 반대일 거 아니에요. 생활이.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나하고 리듬이 반대니까 이 사람은 쉴 거 다 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아. 그래서 그 리듬을 항상 깨지 않는 사주. 아. 성실, 근면, 남자가 그리고 선해. 아, 맞아요. 입이 거칠지 않고. 예, 제가 욕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선님이지만 성실한 선님이다. 그냥 선님은 아. 여자 굶어 죽이거든. 아. 근데 성실한 선님, 성실한 아. 선비 이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아, 잘 만난 것 같아. 저도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건강은 해요, 이 사람. 노후에도 괜찮을까요? 이 사람 무릎. 아, 무릎? 허리. 뭐 이게 관절이라고 하죠. 맞아요. 병원 갔어요. 저번에 이거 뭐 안 좋다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항상 이제 뭐 나이도 있겠지만 뭐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야. 근데 약한 부위가 거기지. 오장육부 괜찮다. 괜찮아요. 오장육부 괜찮으면 돼요. 뭐 뼈대는 쇠 박으면 돼. 나도 뼈 안 좋아. 그래서 요즘 뭐 쇠도 잘 나왔어. 뼈보다 튼튼해. 그러니까 뼈 안 좋은 거는 네네네. 자기한테 갖고 있는 자기의 제일 약한 사주의 약한 부분이고. 아. 그래서 그건 지금 보강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아프기 시작한 거야. 아프기 시작한 거는 너 여기가 약하니까 지금부터 빨리 보강해 이 소리인데 그걸 게을리하면 반드시 안 좋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다니는 직장 오래 다닐 수 있을까요? 왜냐면 늦게 만나니까 그런 것도 불안정, 저도 불안정한데. 내가 봤을 때 그 직장이 아니더라도 딴 직장에 또 다닐 수 있는 그 정도는 돼. 네네. 그래서 뭐 영원한 직장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쵸. 우리 이 사람이 보면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일이 계속 이어지는 사주야. 아, 일이 계속. 그래서 굳이 내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 굶어 죽이진 않는다고. 신문이라도 돌린다. 씨. 굶어 죽이진 않으니까. 네. 염려 좀 마십시오. 아. 선생님 저 내년에는 어쩔까요?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올해보다 낫다. 아, 그래요? 다행이다. 다시 뭐 번역을 할 생각은 없어요? 어떤 거요? 노래방? 근데 저도 여러 가지도 생각해봤는데 주변에 코인 노래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염색방이라고 해가지고 염색만 해주는 그런 조그만 기술 배워갖고 염색방 그 제가 가게를 차리면 뭐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그냥 노인으로 노래방을 또 해. 아, 노래방. 내가 아까 한음을 가는 사주는 그냥 했던 거 하는 게 낫지 네. 방향을 틀으면 네. 다시 또 직원으로 가. 아. 그래서 내가 운영할 땐 또 오너로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거잖아. 네네네. 그러면은 내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내년서부터 수가 괜찮으니까 헉, 올해보다 나니까 아. 내년에 차라리 뭐 코인 노래방을 하든 내년에요? 노래방을 하든 본인이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봐도 좋다. 아, 내년에요? 내년에 뭐 큰 운이 들진 않았지만은 네. 내 팔자가 조금 순조롭다. 봄이다. 아, 내년에요. 네. 죄송하면 나 바빴어. 그냥 받아요 그냥. 아니요. 알람이에요. 아, 알람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지금 녹양동에서 살고 있는데
팔고 서울로 갈까 하는데 돈도 많이 부족하고 이사를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서를 하나 집을 더 사도 되는 건지. 근데 대출을 받기에는 요새 너무 겁이 나서. 문서를 가지라고 하게 하는 시기는 내가 봐도 시국적으로는 안 좋은데 아, 네. 본인 운대에서는 괜찮아. 아 내년에도 괜찮고요? 차라리 이사를 가지 말고 네. 그 집은 그냥 눌러있고 아. 차라리 문서를 하나 잡아. 아 이사 가지 말고 그 집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뭐 터도 좋지만 네. 굳이 이사 가서 문서가 들어올 거 막을 필요는 없어요. 네네. 새 문서는 다시 내 거로 들어오는 문서를 써라. 네. 재산 문서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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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년에 잡아. 내년에요? 잡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한 봄쯤 잡으면 괜찮다. 내년 봄에요? 네. 그리고 잡을 것들이 생겨나. 그리고 뭐 시국적으로 봐도 내년부터 좀 좋다 그래요. 네. 금리도 안정돼가고 있고. 아, 네네네. 그래서 내년을 한번 기약해 보세요. 운대에서는 내가 이사해서 네네. 문서를 쓰면 재산이 늘어가지가 않아. 네. 그래서 이사는 다음에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고. 아, 안 해도 돼요? 어, 안 해도 상관없고. 그 집 괜찮죠? 네. 그냥 문서를 하나 잡으세요. 아, 네.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낫다는 거고. 내년도 낫고 후년도 네. 올해보다 나. 그러니까 계속 좋아지는 행운이 쓸 거예요. 아, 운이 진짜? 들어온 건 아니야. 네. 하지만 행운은 이제 풀려간다. 아, 네. 선생님 그러면 건강도 다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 다 어두운 점살 아니야. 이 남자랑 결혼할 것 같아. 아, 50 하나에. 50 하나에요? 빠르면 뭐. 아. 내가 빨라도 50 하나다 내가 붙이는 게. 늦어도 53이고. 어쨌든 해도 괜찮다. 남자 좋다. 그래요? 괜찮네. 다행이네요. 늦게 만나가지고 거시기할까봐. 그래. 근데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래 겪어봐도 네. 점점 정이 들어가면서 괜찮을 거예요. 아, 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안전한 승용차입니다. 네. 하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거기까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